2022년 우리의 존재를 가로막아 버리는 적대 세력들의 광증은 극도에 달했고 전염병 위기, 자연재해 위기가 겹쳐든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정확하고 세련된 용도 따라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년을 용맹롭게 이겨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해에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옥초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 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 총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었습니다. 전통과 혈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붉은 핏줄기입니다. 불멸의 생명력과 무한대한 견인력을 발휘하게 한 위대한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용과이고 긍지입니다. 위대한 전통과 넋은 우리의 투쟁을 추동한다. 끊임없는 전진과 영원한 승리를 당부합니다. 혁명이 전진하고 투쟁이 심화될수록 혁명 앞에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욱 부각되고 진지한 품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혈통, 사상과 정신의 계승 문제입니다. 2022년에 연영이 밝아왔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의 연영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새로운 희망과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낭만에 잠겨 있을 때 조선의 운명을 한 몸에 걸머쥐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께서 말한 조선이 나갈 앞길에 가로놓일 준엄한 시련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경연은 총비서동께서는 2021년 12월 어느 날 일꾼들에게 백두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백두산에 자주 올라 백두산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정신으로 혁명의 순위를 앞당겨 올 그런 각오와 의지를 돋구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 이날에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면 그이께서는 벌써 그날에 마음속으로 백두산에 또다시 오르시어 시대의 이정표를 세우시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 오신 그런 각오와 의지를 품으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돌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돌을 송대에 경축할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난이 앞을 막아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역사를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당주왕의 확고한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고 남이 걸어본 길도 아닌 길.
그것도 사상 최악의 시련이 막아서는 길을 가야 할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형룡의 성지 삼지연씨입니다. 산간지방문화도시의 본보기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전변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광명성절이어서 이곳 인민들의 감격은 남달랐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두가 새 보금자리를 받아하는 삼지연씨 인민들이 새로운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종비서 동지를 영광의 땅 새로 전변된 자기들의 고장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8술 뜻깊게 경축하게 됐던 것입니다. 삼지연 씨의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앞에서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게 된 데는 참으로 깊은 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위대한 장군님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이었습니다. 조선은 백두의 혈통을 받들어야만 살고 백두의 붉은기 아래서만 강해집니다. 장구한 혁명투쟁 속에서 견인력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영광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연대와 세대를 이어 변색없이 이어나가는 길에 혁명을 끊임없이 앙양시키기 위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연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은 오개년 계획수행이 운명과 관련되면서도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수행해야 할 가업은 방대한데 그 앞을 가로막는 애로한 난관은 중중첩첩이었습니다. 삼지연시에서 진행된 중앙보고대회는 우리가 그처럼 중요한 2022년을 어떤 정신으로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새겨주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정신을 떠나 혁명의 승리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당중앙이 제시한 모든 가업들을 기어이 실현해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2022년 조선의 이월이 안고 있는 심원한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4월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온 나라에 더욱 뜨겁게 굽이쳤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우리 수령님 탄생하신 대양절이 있어 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고 인민이 누리는 존엄과 영광, 행복이 있습니다. 이 고귀한 진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인민의 마음속에 더더욱 절절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평생 인민과 운명을 같이 하시며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 자주 자립 자위로 부강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오보희. 혁명하는 법, 투쟁하는 법,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어갈 의지를 다시금 새겨안는 계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영도가 빛나게 계승될 때 우리의 영원 부흥한 미래가 있다는 진리를 사람들 누구나가 더욱 깊이 간직했습니다. 환희로운 2022년의 태양절은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그리고 백년, 천년으로 이어져 위대한 수령님들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해야 한다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이 자기의 첫 혁명 무력의 아흔 번째 창건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날을 계기로 조선은 또다시 열병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조선은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는가? 조선이 이번에는 세계에 또 어떤 충격을 주겠는지? 세계가 조선에서 거행되게 될 열병식에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도 열병식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세 즈음하여 4월 25일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으시었습니다. 온 세계의 초점이 조선으로 모인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시각에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열병식에 앞서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과 함께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백두의 혁명 전통을 창조한 항일 선열들의 공적과 만고의 항쟁사를 경건히 회옥하시면서 사상의 혈통, 신념의 피로 이어지는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2022년 4월 25일의 주제를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계승 의지를 온 세계가 확정했습니다. 강군의 기상이 열병대호에 역력히 흐릅니다. 조선의 힘, 조선의 의지가 세계에 발산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누구의 후손들인가? 항일빨치산의 후손들이다. 백두의 설안풍을 헤쳐나가던 불굴의 사상과 정신을 승리의 역사와 전통으로 계승하며 성장해온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원수복을 입으시고 공화국 무력을 사열하셨습니다. 두 자리의 권총으로 첫걸음을 떼었던 우리 혁명 무력이 오늘은 세계 최강의 절대 병기들을 갖춘 강군이 됐습니다. 조선은 탁월한 수령의 영도 밑에 자력으로 세계 위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운돌 경축 열병식은 두 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절대 병기에 이른 우리 혁명 무력의 자랑찬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혁명 전통의 빛나는 계승에 대해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천부장대오. 불과 100여 정밖에 안 되는 보총으로 강도 일제와의 결승은 청소한 대오였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책임은 무거웠습니다. 맞서야 할 적은 세계의 열강임을 자초하는 강적이었고, 찾아야 할 것은 2천만 결의의 삼과 존엄 삼천리 강토였습니다. 너무도 청소한 대오였건만 너무도 무거운 역사적 대업을 걸머지고 일제와의 결사 항전에 나섰던 투사들의 그 정신이야말로 그 어떤 병기에도 비길 수 없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위대한 역사와 전통도 계승되어야 빛납니다. 청령 무력에 의하여 개척되고 그에 의거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역사와 전통, 총대로 수령을 보위하고 받들어 온 역사와 전통, 단결의 기치를 들고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만난을 해쳐온 역사와 전통은 우리 인민의 긍지이며 영예이며 존엄입니다. 이 사상과 신념, 전통은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영토와 인민을 사수하며 불멸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게 한 정신력의 바탕으로 됐습니다. 조선인민 혁명군 창건 아운돌 경축 열병식을 보았을 때는 다는 몰랐습니다. 후에야 경의하는 총수동지께서 이 열병식을 친히 발제하시고 사상 최고의 열병식으로 되도록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지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 날에 사상 최고의 열병식을 조직해 주셨겠는가? 바로 4.5리 열병식은 우리 혁명 무력의 역사와 전통을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어가야 한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새겨준 열병식이었습니다. 조선은 무엇으로 강한가?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막아나서도 어찌하여 조선은 강해지기만 하는가? 혁명 전통에 빛나는 계승, 여기에 이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계승자들의 대오가 백두산해로의 행군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엄한 시련의 해에 끝없이 이어진 행군길이었습니다. 당과 수령께 절대 충성하는 일신된 풍모를 지니는 길도 이 길에 있었고, 난관 속에서 그 어떤 아득한 목표도 기어이 점령할 수 있게 하는 강의한 의지를 키우는 길도 바로 백두산해로의 행군길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백두산의 후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혁명의 영원한 핏줄기이고 명맥인 백두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과 신념이 온 녹세에 만장약될 때 백두산의 후손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 백두의 혁명 정신을 떠나 조선혁명의 승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혁명 전통을 옹호 고수하고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주체혁명 여비의 승리를 이룩하자.
형령이 엄혹하고 간과할수록 백두의 형령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들만이 주조와 동료를 모르고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일찍이 백두산해로의 행군길을 열어주시고 계승자들의 첫 대호에 인민군 장병들을 내세워주시며 그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신 경의하는 종비소 단체. 사랑하는 인민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해져야 하겠기에 경의하는 총비소동 측에서는 백두산을 찾고 찾으시며 사상무장, 정신무장의 열기가 온 나라에 굽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강철을 벼리자면 자신부터 강해져야 합니다. 그 길은 부단한 수양, 부단한 교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게도 전차입니다. 이제는 수도뿐 아니라 지방 도시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생산 활성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평양 무게도 전차 공장입니다. 평양 무게도 전차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영도 좌우이 새겨진 공장입니다. 인민을 위하는 어머니 당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 이들은 2022년에도 무게도 전차를 중단없이 생산했습니다. 공장에서는 형령 사적을 통한 교양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갔습니다. 경의하는 청수성지께서는 과일에서 꼭질보다도 그 석살이 기본인 것처럼 형령 사적 교양실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교양 고점주를 통한 교양 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의하는 청수성지 그 말씀을 실제 생활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2022년은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에서 진일보가 이룩된 해였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상태와 사회적 환경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혁명의 대가 바뀌고 있는 지원실은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을 더욱 부단히 착실하게 해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 1월에 당 조직들에서 혁명사적 교양, 당의 영도 업적을 통한 교양 사업을 당 사상사업의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지고 나가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당 중앙은 2022년 2월과 3월에도 조선노동당 제2차 조업당비소 대회와 조선노동당 제1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를 연이어 소집하고 혁명사족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할 때 대하여 보다 명백히 밝혔습니다. 대회와 강습회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흠모심이 우리 인민의 체질화된 사상정신적 풍모로 공고화되게 하는 것이 혁명사족 사업의 핵으로 규정되고 초급당 비서들이 교양 거점들을 잘 꾸리고 정상관리, 정상운영하는 것을 선행공정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한 문제, 교양 거점들을 통한 교양 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고 품을 들이며 당 일꾼들이 이것을 습벽화, 투교의 일과로 할 때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었습니다. 명확한 사상은 혁신적인 실천을 인도합니다.
혁명 전통 교양에 대한 일꾼들의 관점, 일꾼들의 일본세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혁명사족을 통한 교양사업을 당 책임 일꾼들이 직접 들어지고 점검 포치하며 강도 높이 총화 대책하는 사업기풍이 확립되어 나갔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이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가 어떤 부문, 어떤 단위인가를 돌이켜보게 하는 이 사업은 우리 모두를 보다 새로운 인간들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공장들이 분발하고 농장들이 분발했으며 온 나라가 분발했습니다. 이 노인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학술연구원 라용순 동지입니다. 수십 년간을 여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새로 전시된 자료들 가운데는 라용순 동지가 발굴 고증한 자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라용순 동지는 제8차 전국 로병대회와 전승절 69돌 기념행사에도 참가했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최대의 비상방역체계에서 갓 벗어난 것으로 해서 로병대회나 전승절 경축행사들이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을 홀세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전승들 경축 행사들을 친히 발기해 주시고 그 세부의 일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제8차 전국 노병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우리 인민들은 물론 온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전승절 경축 행사들을 다채롭게 조직하고 노병대회, 공연관람, 축포야회, 연회, 문화휴식을 비롯한 모든 공정들을 특색있게 진행할 때 대해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전승혁명사적부문 일꾼들도 노병대회를 비롯한 경축 행사들에 참가시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대정치 문화축전이었습니다. 노병들이 국기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 무명의 참전 열사들의 고귀한 녹스로 빛나는 우리의 국기. 승리자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그리고 계승자의 의무감이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를 높이 받들어 올렸습니다. 장군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의 청소한 군대가 맞서 싸운 것은 지구상에 제일 포악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을 따르는 절대적인 충성심과 그이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용감한 인민군 용사들은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기적의 연대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장에는 수혈도 해주고 했습니다. 나한테 입당을 시켜달라는 전화가 시제도 못하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아까운 도루와 닭비렸습니다. 가열한 전투에 조기 좋은 도 피흘린 동일을 잊지 말어라. 스로인 전후에 원한 시스루 나가다 통무요 선열에게요.
생각할 거예요. 거의 경의하는 총기동기만 계시면 우리는 승명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건 신념을 가지고 경의하는 총기동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자. 우리 전승 세대들 피가 쏟은 이 고마운 깃발을 이제는 동무들이 대를 이어 높이 힘내려야 합니다. 로병들이 지휘관대를 찾아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고 있습니다. 사장량 동지, 전사 김효원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수비가 오십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제8차 로병대회 기간에는 전쟁 로병들이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하며 뿐 아니라 옛 지휘관들이 있는 대성산 혁명 열사릉도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전교동무 내가 왔어요. 내가 의복이 왔단 말이에요. 아, 옛 모습 그대로의 대대장동무를 보니 정말 가슴이 뻐근하겠다. 전우들과의 상봉, 이는 살아있는 전우와 영생하는 전우와의 상봉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생하는 전사들이 발휘한 고귀한 혁명정신이 빛나게 살아 숨쉰다는 역사의 힘있는 증언이고 전승세대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갈 로병들의 센 자각이었습니다. 하루도 없습니다. 와서 찾아뵈요. 이 선열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혁명선열들이 피로 쏘지킨 조국을 오늘은 우리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키고 더 빛내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이 깃발은 우리 새 세대들에게 단가 수령을 위해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전승 세대의 녹슨이어서 정말 참된 애국 청년들로 준비하라고 당부하는 것만 같습니다. 영웅들의 위훈이 빛나고 있습니다. 1950년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이 살아 녹드는 2022년 조선의 7월입니다. 두 세대가 영광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역사의 체현자, 증견자들 앞에서 우리의 투쟁이 그 위대한 전통의 계승이라고 뜻뜻이 자부할 수 있는가를 되새기며 열정과 투지를 키우는 의미 있는 계기였습니다. 공소고금 전쟁사에 없는 세계적인 전승신화를 창조한 금지, 우리의 자랑찬 국기를 세계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떠올린 자부가 기념행사장에 부비칩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연설은 위대한 혁명 세대에 대한 열렬한 존경과 존엄 높고 자주적인 강국을 세계 만방에 영원토록 빛내어갈 의지로 맞동쳤습니다. 전통은 단순히 지나온 역사가 아닙니다. 생생히 살아 숨쉬는 전 세대들의 녹시고 끝없이 이어가야 할 명맥이고 비적기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업적을 대대손손 빛내이고 전승 세대가 창조한 영웅정신, 충실성의 전통을 이어가야 할 중대한 사명과 책임감이
새 세대들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국의 영웅 소사시는 우리가 전승 세대의 충실성의 바통을 이어 위대한 전승국의 영웅 소사시를 세계가 보란 듯이 계승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었으리라는 맹세가 기념 행사장에 터넘쳤습니다. 강렬한 빛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의 영웅정신으로 공화국의 전승사를 백승의 역사로 줄기차게 이어나가려는 조선노동당의 강렬한 의지가 어둠을 뚫고 세계로 발산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원하드립니다.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갈 이들의 기상은 온 학원에 넘쳐납니다. 2022년 10월에 만도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두 차례나 모신 학원 원하드를 온 나라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학원을 몸소 찾았을 때로 말하면 우리 공학을 반대하는 족두리 도발책동이 국도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정말 족두리 침략전쟁 연습이 위험 도수를 넘어서던 첨예한 시기에 우리 학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최고 사령관 동지께 있어서 혁명과 유자노 후비 육성 사업이 중대한 국사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잇고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성장한 혁명과 유자녀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조국의 오늘과 내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원기둥 뿌리를 튼튼케 해서 주체혁명 여비의 옥년청청함을 담보하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나라 일에 그토록 바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2022년 10월에 만경대 혁명학원을 두 차례나 찾으신 진의도가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2년 10월 12일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은 주체위협의 옥년청청함을 담보하는 핵심 육성의 원종장이 되라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기념연설에서 독창적인 혁명가 후비 육성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혁명 열사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선열들이 지녔던 사상과 신념, 충실성의 전통을 억세게 이어가는 견결한 혁명가들로 알차게 키워 그들이 혁명대회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 되게 하고 어느 부문 어느 처소에서나 전진과 발전의 선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주왕이 밝힌 혁명가 후비 육성 사상의 중핵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번 기념연설에서 우리 혁명학원 원하들뿐 아니라 성장기를 혁명학원에서 거친 유자녀들이 혁명의 한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친 부모들의 뜻을이어 당의 여비에 절대적으로 충실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혁명의 핵심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고귀한 지침들을 다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가 후비 육성 사상은 혁명가 유자녀들에게 자기의 본분과 중대한 책임을 재각성시키고 앞으로의 사업과 활동에서 새로운 변화와 전진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삶과 투쟁의 고귀한 지침이었습니다.
사상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 것은 아니며 혁명의 전 세대들이 영웅적으로 싸웠다고 해서 새 세대들이 그 정신을 저절로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혁명가의 사상과 정신을 제1가는 제부로 내세우고 부모들의 유지와 공훈이 자녀들의 생활과 투쟁 속에 더욱 빛나도록 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조선노동당 투교의 기승위업입니다. 사상적 핏줄기. 우리 당이 내세우는 혁명의 혈통은 다름 아닌 사상적 핏줄기였습니다. 경외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매번 왔을 때마다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순과 바통에 관한 문제. 말하자면 학원생활 그 자체가 빨치산 정신, 붉은기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경외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번에 우리 학원에 오시어 선열들과 영웅들의 숭고한 너 정신을 내용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세부로 새겨주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원아들의 생활이 되고 신념으로 되며 체질화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상과 정신의 빛나는 계승은 조국의 백년대계를 이어줍니다. 우리의 대오는 더욱 강해졌고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으며 우리가 갈 길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자원진출한 이 청년들의 짱한 모습을 보니 내가 설 자리는 조국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들의 숭고한 전통과 정신을 이어나가려는 청년들의 계승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2022년 70여 년의 역사에 한 해는 한 갈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70여 년의 역사에서 가장 힘겨웠던 2022년에 70여 년의 혁명사는 700년, 7000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혁명의 핏줄기가 마음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또 강해져야 하기에 백두의 혁명 정신을 천만 인민의 심장마다에 심어주시며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시는 경외하는 김종훈 동지. 그의 현명한 영도 아래 전통의 뿌리 붉은 피의 원줄기가 온 나라에 뻗어가며 혁명 전통 계승의 최전성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붉은기를 높이던 그날로부터 무수한 홈런을 헤치며 어느 때 한 번 멈춘 적 없고 그 열도가 조금도 식은 적 없으며 그 혈조가 순간도 바랜 적 없이 이어진 주체 혁명의 핏줄기. 이것이 있어 위대한 조선이 있고 우리의 모든 행복과 영광이 있으며 이것을 잃으면 운명도 승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인민은 다시금 굳게 확신했습니다. 혁명의 핵심 골간들을 더욱 튼튼히 육성하고 전 세대들의 전통과 정신으로 피약하려는 당주왕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내 조국의 줄기찬 전진과 옥년청청함을 더욱 굳건히 그리고 특힘없이 담보해가는 위대한 당주왕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조선의 앞날은 더욱 굳건하고 더욱 청청합니다.